인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41페이지 보면 최근에 출제됐던 거 나와 있죠? 기본 수업 페이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41페이지. 일반 중개 계약, 즉 중개 계약하고 거래 계약을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거래 계약하고 중개 계약을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이 사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좀 팔도록 사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살 사람 좀 소개시켜주세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중개계약을 전부 구두로 현업에서는 지금 말로 하고 있죠. 가지고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법무사나 은행에서 준 노트 꺼내놔가지고 잠깐만요 어디에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처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이렇게 1분 안에 끝냅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예, 이론적으로 이게 문서로 중개계약서를 적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서로 적어야 나중에 의뢰인들끼리 몰래 계약을 해버려도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개업공개사들이 지금 문서로 잘 안 적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문서로 적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물가 수준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0번에 보면 물가 수준이라고 적어놨죠. 물가 수준이 뭐냐면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가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중개계약서나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등은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이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은 있지만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리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내린 서식에 유효기간은 보면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것은 전속중개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시험에 일반중개계약 이건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2번 41페이지 맨 밑에 2번 전속중개계약 43페이지까지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속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전속 중개계약. 전속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속한다 이 뜻이죠. 전적으로 속한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 개업공개사한테 팔아달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만 특정한 개업공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이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시험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X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때는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속 중개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만약에 3년 동안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위반하면 원칙이 모두 업무 정지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및 엔드가 아니라 or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에 한 군데 공개해도 됩니다. 물론 두 군데 다 공개했다고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두 군데 다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는입니다. 자,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요 두 개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이 두 개 빼고는 전속 중개 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42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43페이지까지 7번까지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번에 있습니다. 5번. 5번에 보면 있습니다. 5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번. 예,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입니다. 7가지입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관계 중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인데 단 공시지가의 경우에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공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 43페이지 5번하고 7번 밑줄 지났죠. 가로 안에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놓으세요. 43페이지 5번 7번 가로 안에 밑줄 지났잖아요. 중요하다고 이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회사의 의무가 세 가지, 의뢰인의 의무가 세 가지인데 42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개업 공인회사의 의무가 있고요. 양가로 4번에 보면 의뢰인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업 공인회사의 의무입니다. 개업 공인회사가 을입니다. 을. 을 개업 공인회사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회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시험에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과거 8회 때 시험에 10월 1일 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걸로 봤습니다. 해석상. 지금은 이메일,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상관없겠죠. 근거를 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역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공개했다는 사실을 숫자 7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라. 이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있는 의무인데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반드시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다만 확인 설명서 서식에 확인 설명서 서식이 아니라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이렇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중개계약은 확인 설명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하고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저는 4번이고 우리 교재는 42페이지 양가로 4번. 4번은 똑같네요. 의뢰인의 의무. 의뢰인이면 갑입니다. 갑. 갑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자, 갑이라는 만약에 매도 의뢰인이 을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적으로 을 개업 공인중개사한테만 맡길 테니까 책임지고 팔아주시오. 이렇게 전속을 맺었습니다. 전속. 그런데 전속을 맺은 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병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 거래한 경우입니다. 의뢰만 했다고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건 아니죠.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100%입니까? 50%입니까? 답은 100%입니다. 100%. 우리 그 서브노트에는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중개 보수에 두 번째 줄에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퍼센트로 따지면 50%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100%입니다. 그래서 을개업 공개사가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병개업 공개사에게 의뢰를 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을개업공개사는 갑에게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퍼센트로 굳이 따지자면 중개보수의 100%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을개업공개사가 A라는 매수 의뢰인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러자 이 갑하고 A하고 다이렉트로 을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소개는 시켰는데 이런 경우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을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갑 의뢰인, 을한테 전속을 맺어놓고는 갑 이모한테 팔아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 위약금을 몇 퍼센트 받습니까? 100%, 50%, 0%. 답은 0%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즉 보수나 위약금은 한 푼도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퍼센트로 굳이 짜자면 150억 나오면 0%라고 나온 적 없어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따지면 세 개 중에 보기가 나왔다면 0%라고요. 즉 위약금이나 보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못 받으니까 굳이 퍼센트로 따지면 0%라고요. 자, 그래서 못 받으면 그럼 뭘 받느냐 하면은 중개 보수의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받을 수 있어요.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위약금이나 보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근데 보수,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예를 들면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을 6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6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 보수의 100만 원의 50%가 50만 원이니까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죠. 비용의 최고 한도가 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준다고요. 무한대로 인정해 주면 의리 계약에도 100만 원밖에 못 받을 건데 A한테 팔았다 하니까 이모한테 팔았다 하니까 나 비용 200만 원 들어갔다 광고비. 그럼 200만 원 다 줘야 되냐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비용의 한도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건데 50만 원이 답입니다. 비용을 6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이거 계산하는 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못 받고요. 소요된 비용만 받는데 그 비용의 최고 한도액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니까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시험에 아직까지 상당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가령 대전에서 서울 가는데 비용이 100만 원 들었다. 차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하다고 보기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비행기 없죠. 대전에서 서울 가는 거. 비행기 없으면 뭐 KTX 특실 타고 가도 왕복하면 한 20만 원만 하면 충분하죠. 아무리 택시를 타고 가도. 택시를 타고 내려서 택시 타고 해도. 그래서 근데 시험에 상당한 거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서 부산 가는 게 뭐 100만 원 들었다 차비 이런 거 그게 상당하지 않다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 기억 니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효 기간입니다. 유효 기간은 양가로 6번에 있네. 43페이지 양가로 6번에 보면은 유효 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예외 당사자 약정. 자,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가로 7번 위반 시 제재는 조금 전 다 말했어요. 임의적 취소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업무 정지입니다. 전속 중개 계약 위반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43페이지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정보망.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뭐냐면 이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가령 A 개업 공인중개사와 B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A계업공개사가 정보망에 매물을 등록했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매수 의뢰를 받은 B계업공개사가 이 정보망에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B계업공개사는 매도인한테 팔 건지 직접 물어봅니까? 아니면 매물 올린 A계업공개사한테 물어봅니까? 네, 의뢰인, 매도 의뢰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락처도 없죠. 연락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직접 연락해가지고 거래 성사시켜버리고 양쪽 다 중개보수를 B가 받아갈까봐 이렇게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럼 A 개업공개사한테 이야기하면 A 개업공개사가 다시 매도인한테 이야기해서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계약 성사되면 A 개업공개사는 거래중개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매물 삭제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43페이지에 있고요. 4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맨 위에 표가 나와 있는데 44페이지 이 정보망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이 거래 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요.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인가라는 말은 협회 설립 인가 한 번 딱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받으려면 그 표 44페이지 메뉴에 표 있는 걸 그대로 적겠습니다.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벤,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지정신청을 합니다. 지정신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요건에 맞으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지정서를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따라서 이 숫자 1년 3월 30일 이 숫자들 중요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 숫자는 다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숫자 나올 때마다 그 관련 숫자를 전부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거 딱 요 숫자만 읽어보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 번 반복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30일이기는 기억 안 나고 프린트 몇 번 봐라 그 몇 번만 기억날 뿐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에 있다 이걸 자꾸 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직접 좀 찾아보셔야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자, 지정 요건이 네 가지입니다. 지정 요건은 네 가지고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지정 신청 서류는 다섯 가지다. 자, 우리 교재 44페이지에 3번에 지정 요건 네 가지, 4번이 지정 신청 서류 다섯 가지인데 지정 요건 네 가지 첫 번째 지정을 받으려면은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시험에는 1인 대신에 2인, 3인, 기사 대신에 기능사, 공인중개사 대신에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X입니다. 이 500명은 개업공개사고 1인은 공인중개사 합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메인 서버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됩니다. 시험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이용가입 신청을 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X죠?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지정요건이고요. 이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더 필요한 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신고필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을 500장 이상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숫자가 옛날에 2500에서 제가 건의 해가지고 1000명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500명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협회가 아니라 국토부에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웃기는 것은 지금도 지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을 받은 업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PC 버전 인터넷에 한방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한방 어플 다운받으면 이거는 정보망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패스워드 아이디로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방 PC 버전이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한방 하나밖에 없다고요. 지정받은 업체가. 왜? 이렇게 지정받기 어렵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정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지정받기는 이렇게 까다롭게 해놓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중개업소에서 이용되는 정보망은 90% 이상이 사설 정보망, 지정받은 업체가 아니라 그냥 개업공개사들이 서버 사용료 내고 그냥 자기들끼리 친목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이 지정요건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지정 안 받고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든지 이게 뭐냐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자,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브노트. 44페이지 그 4번 맨 밑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되고 민원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진 않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44페이지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입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밑줄 치십시오.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즉 왕따 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현실적으로 왕따를 많이 시키니까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현업에서는 지금 왕따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시키냐면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비회원업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중개사무소 나중에 오픈하려면 그 회원업소 왕따 시키는 건지 아닌지 그걸 잘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지역이라면
나무 회원업소, 이미 기존 회원업소를 인수하는 게 낫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권리금이 가장 비싼 곳이 왕따 시키는 곳이 가장 심한 곳이 권리금이 가장 비싸요. 회원업소 권리금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일산이 일산은 권리금 1억 이상 달라고 해요. 서울보다 비싸요. 서울은 왕따 안 시켜요. 안 시키지는 않지만 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신도시는 아파트만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쉬워요.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그래서 심지어 회원업소가 비회원업소와 공동중개했다고 친목회 회장이 벌금 1,000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저한테 물어서 네가 판사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서 친목회 회장 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왕따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모든 개업공개사가 협회 회원 가입을 안 해도 한방 정보망은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개업공개사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방, 이거는 공짜예요. 공짜. 거의 돈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한방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다른 정보망들은 개업공개사들이 쓰는 사설 정보망은 서버 사용료를 한 달에 한 3만 원 가까이 내고 있고요. 직방이나 다방 이런 데는 비싸죠. 광고비가. 네이버 같은 데는. 자, 45페이지 6번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취소할 수 있다. 부운정일해. 부운정일해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입니다.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 취소, 취소를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이 취소 세 개만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 오늘 한 게 이 정보망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에서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도감독상 의문대 사무소 명칭 표시, 그 다음에 표시광고 이런 데서 한 문제 해서 세 문제, 그 다음에 확인 설명에서 한 문제 하면 네 문제, 거래계약서 작성에서 한 문제 하면 다섯 문제, 그 다음에 기본 윤리에서 한 문제 하면 여섯 문제, 금지행위 세 문제 하면 아홉 문제죠. 금지행위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아홉 문제, 휴폐업 한 문제 하면 열 문제, 인장등록 한 문제 하면 최대 11문제 출제됩니다. 오늘 한 내용이 최소 8문제 이상은 나와요. 첫 주에 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 했죠. 첫 주는 목적, 용어정의, 중개사물, 공인회사 제도 이렇게 내용은 많이 했지만 거기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것은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주에, 지난주에 한 것도 중요했죠. 지난주에 한 게 등록 절차였습니다. 등록 절차. 법제 9조에 있는 등록 절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법제 10조에 있는 결격 사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고용인 실장, 고용인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겸업 제한 했습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여섯 가지밖에 겸업 못한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했었는데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한 번밖에 등록 안 되고 사무소도 하나밖에 안 된다고 했죠? 원칙.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는.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사용,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했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것도 시험에 최소한 다섯 문제 이상은 여섯 문제 이상 출제되겠네요. 지난주 한 것도. 오늘 인장 등록, 휴업 신고, 폐업 신고부터 다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